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지만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시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수입산 가격도 동반 상승해 소비자들은 쇠고기 구입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종합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할인 납품이나 금품 제공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생활임금제가 도내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을 뒷받침하자는 게 생활임금의 취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시군부터 참여에 소극적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도청과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 693명에게 적용될 내년 시급을 7,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9%가 많은 액수입니다. 도청 시급 노동자의 경우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 적용 때보다 내년에는 25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됐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크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생활임금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전주를 비롯해 4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군산시는 내년 시급을 7,050원으로 정했지만 올해 전주시 시급인 7,120원보다 적고 내년 도청 시급과 견주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재정 자립도 할지 이런 것들이 뭐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부서랄지 이제 이런 데 좀 더 논의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생활임금 도입 확산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이 될 수 있게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배추나 소고기 같은 밥상 물가 오름세,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당장 소고기만 해도 외국산 수입이 늘고 덩달아 값까지 오르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등락의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경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정육 코너. 워낙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이 포장된 소고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선뜻 구매하지 못합니다. 우린 식구가 한 8명이 먹는데 그전에는 한 5kg, 6kg 샀는데 지난 추석에는 4kg 정도 샀어요. 현재 100g 기준 한우 등심 평균 가격은 8,000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5.2% 오르고 갈비는 2%, 불고기는 20% 올랐습니다. 한우값 급등세는 사육두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310만 마리까지 급증한 사육두수로 한우값이 바닥을 친 뒤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축량을 늘리면서 현재는 260만 마리까지 사육두수가 줄었습니다. 월 출하 물량 대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우가 계속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소값이 지금처럼 좀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최근엔 호주의 가뭄과 중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움직임에 수입산 소고기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 쇠고기 물량 가운데 40%가량을 차지하는 수입산 갈비도 한 달 전보다 호주산은 8%, 미국산은 35%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수입산 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사실 안 받는 상태에서도 가격 올려보면 더 안 하거든요, 말이에요. 더 안 하거든요, 완전 손이 꿈꾸면 아무리 해놔도 안 하면 이럴지도 저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한우 시세가 높자 올 들어 다시 사육두수가 늘고 있어서 한우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처럼 가격 등락이 심한 농축산물 시장에 생협 직거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통 마진을 없앤 안정적인 거래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계속해서 김하연 기자입니다. 김제에서 소를 키우는 정기섭 씨는 한 생활협동조합과 3년째 거래 중입니다.
유전자 변형이 없는 친환경 사료를 먹인 소를 한 달에 한 번씩 납품하는데 4개월 분 소 시세에 생산비가 더해져 적정가가 결정됩니다. 계약 사육을 하기 때문에 판로도 안정적입니다. 가격 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키운 만큼 보장을 받는다는 게 있어서 제일 좋다고 보죠. 농축산물 생산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물건을 납품받는 생협. 회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수요 예측이 정확한 편이라 미리 공급량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판매가 안정적입니다. 가격이 폭등하더라도 가격 안정기금 등을 모아놨다가 사용해서 생산자도 구매자도 적정 가격을 보장받습니다. 정말 국산으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채소값이나 이런 거 안정돼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사 먹으라고 권하거든요.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건 지역 농산물로 유통 마진을 없앤 직거래 매장입니다. 시중에선 5천 원 하는 시금치가 2천 원, 2,500원짜리 대파는 1천 원, 3천 원 무는 딱 반값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자재를 값싸게 공급합니다. 매장과 시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전체 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의 90%는 농가한테 환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복잡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직거래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익산과 완주 살인사건의 재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사건 수사 과정은 물론 재심 자체에 대한 해명에도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진행된 광주고등검찰청과 전주지검의 국정감사. 초점은 진범 논란으로 재심 중인 익산 약초노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완주 3내 슈퍼 강도치사 사건에 맞춰졌습니다. 의원들은 재심 청구인들의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문제는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이 체포해서 경찰 수단이 일반적인 모텔에 가서 조사를 했다든지 네. 가옥에게 담을 안 지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자백이 이루어진 데에서는 면밀히 한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였으면 하는 게 특히 익산 사건의 경우 지난 2003년 진범 추정 인물이 자백까지 했는데도 검찰이 수년 뒤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을 검찰이 언제 조사하냐면 3년이 지난 2006년도입니다. 3년간 기다린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재심 청구인들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해명에 진땀을 뺐습니다. 저희가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누가 진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공소 유지 또 재심 재판도 그런 관점에서 임하고 있다고. 한편 전주지법 국감에서는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사범의 집행유예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8.5%로 나타난 점이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회 박주현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고 금융타운이 조성되는 전북에서 원활한 화폐 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지난 2012년 화폐 수급 업무가 통폐합된 뒤 화폐 수송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이 있지만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 재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 내년 예산안의 특별회계 신설은 법률 침해적인 발상으로 지방 교육 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의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만 19개 제약회사가 이사장에게 10억 원대의 금품을 건넸는데 개인 휴가 일정까지 챙길 정도였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 지난 5월 이 병원 이사장인 박모 씨가
제약회사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를 계속해온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19곳을 적발했습니다. 국내 유명 제약회사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건강보험공단에 그 약품 가격을 청구하는 데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제약사를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그 수익 구조가 더 크기 때문에. 지난 2011년부터 박 씨가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금액은 10억여 원. 대부분 제약사들이 박 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의약품 도매상에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약회사들이 병원 이사장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제약회사 직원들은 박 씨의 휴가 일정에 맞춰 호텔 숙박비를 미리 결제하거나 박 씨의 의료재단에서 새로 병원을 개원할 때 전자기기와 의료도구 등을 대신 구입해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46살 오모 씨 등 관계자 49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 40여 명은 어제 오후 차량에 나락을 싣고 집회 장소인 광화문으로 상경하던 중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아 오늘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 농민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나기도 했으며 전북 농민의 측은 합법 시위를 방해하는 경찰의 직권남용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자 800여 명은 오늘 3차 총파업 대회를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을 성과 경쟁으로 내모는 일을 중단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노동자 2천여 명은 지난 29일부터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4차례 실시하던 중학교 3학년의 도학력평가를 2차례의 진단평가로 바꾸고 문제 유형도 잠재력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희망하는 학교만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되 학교 간의 비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트랙터 뒷바퀴의 폭을 120cm까지 조절할 수 있고 지상고도 45cm로 높여 밭작업에 적합한 전천후 트랙터를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은 일손이 많이 가는 밭농사를 기계화해 논농사 일변도의 농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엔 치즈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치즈 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와일드 화덕 체험과 나만의 피자 만들기 등 63개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꾸며져 있으며 축제장 주변에는 3만 송이가 넘는 국화가 전시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택시업체 대표 67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1년 동안 근로자 38명에게 시간당 당시 법정 최저임금인 4천원대에 못 미치는 2, 3천원대의 임금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완주군 동상면 연석산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던 58살 장모 씨가 4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습니다. 장 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고 소방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 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진에 수해까지 입은 경주시에 전주시가 피해 복구 장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세탁과 토사 제거를 위한 빨래차와 살수차, 그리고 생필품을 실은 밥차와 40여 명의 자원봉사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올 겨울 폭설로 어려움을 겪던 전주시에 제설 장비를 지원하는 등 양 시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